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산화수를 좀 다시 들어갈 텐데, 봅시다. 산화수 기준은 누구를 잡는다고 했지? 태규야?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어. 우리 지난주에,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세 가지 있다고 했지. 예외가 뭐가 있어? H. 그다음 H2O2. 그다음 OF2.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다. 오케이? 기억나? 기정이 알아들어? 그런데 산화수, 그러니까 이온 결합물 중에 산화수 복종할 게 없는 게 어차피 이온 전환이 산화수야. 문제는 시험 문제는 공유 결합물 중에 산화수를 계산할 때가 복잡해져.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혼합물질이나 화합물은 우측 상단에 아무것도 표시한 데 있으면 산화수의 합이 얼마다? 0이라는 얘기였어. 맞지? 오케이? 기억나? 자, 그다음 비금속이. 아,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산화수 할때 전기금속 모두 따진다는 것까지 설명했었나? 촬영할 때? 기억나? 산화수를 따질 때 공유결합물질의 산화수를 따지는 건 전기음속도처럼 따져. 그래서 전기음속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 산화수를 받고 작은 쪽은 플러스 산화수를 받는 거야. 그것까지 했었나 안 했었나? 내가 내 촬영을 내가 안 봐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네, 그래. 그래?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 봅시다. 비금속이 플러스 산화수를 받는 경우 자신의 원자가 전자 수가 맥시멈이에요. 원자가 전자 수를 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면 SO4E-에 황해 산화수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 황 산화수 얼마야 이때? SO4E-야. 그럼 산소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이제 4개가 있을까? 마이너스 8이지. 근데 전체가 E-니까 얘가 차지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산화수값 계산할 때 산소는 여기서 예외적인 게 아니니까 기준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온다. 마이너스 2가 4개 있을까? 전체가 얼마?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런데 얘 값까지 더했을 때 나머지 값이 E-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인정? 그럼 황해 산화수는 이 경우에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이 되어야겠지. 이해돼? 소윤이 알아들어? 따끈따끈하니 졸렸지, 지금? 플러스 6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책이 알아듣니? 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아이씨! 그래, 욕하지 말아야지. 산화수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수소는 이 예외가 아니면은, 예외가 아니면 항상 정합수에서 기준값을 잡아서 나와야 돼. 수소는 항상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몇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합이 마이너스 8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값은 플러스 값 더하고선 전체 값이 2 마이너스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럼 플러스 6의 값을 가져, 황은 이때. 맞아? 근데 황의 원자가 전자가 몇이야? 6이지? 플러스 7, 플러스 8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이때 질소의 산화수값 얼마인지 계산해봐. 그치, 플러스지. 질소의 원자가 전자 수가 얼마야? 플러스 5지. 그 값을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전기음성도 큰 쪽이 무슨 산화수 받는다? 큰 쪽이 마이너스 산화수, 작은 쪽은 플러스 산화수. 이해됐어? 전화했는데
10분 늦었어, 15분. 또, 아, 그래. 끝나고 나보고, 만나고 가. 알았어? 아, 촬영할 텐데. 아, 명현아, 끝나고 나보고 가. 명현이는 시험 일정이 언제냐? 16일이요. 어, 근데 사단은 한 번도 안 듣고서 오늘 나타나셨네. 16일부터 언제까지야? 4일. 24일? 4일이요. 16일부터 4일까지 그런 게 말이 되니? 16, 17. 아, 18, 19. 화학 시험 날짜 나왔어? 아니요. 나오면 알려줘. 우리 매주 차, 선생님 촬영 때 해주셨거든?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지난주부터 봤어? 네. 조회수는 0이던데? 1. 어? 봤어요. 자, 다시 믿어.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탄수화물에 삼았을 때 그때 좀 어려워한다. 탄화수소,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삼았으면, 이거는, 아이고, 착각하면 안 돼. 탄수화물에 살았었다 할 때는 선생님 하란조에 첫 번째 기준은 정균으로도 쓸 거고 기준값 저거 수소로 플러스 2, 산소로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런데, 그냥 분자식으로 나오는 건 되게 간단해. 분자식으로 나오는 건 간단한데,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생각나네. 그래, 같이 오가자. HCO. 자, 이때, 산화수소 따져보자. 구조식으로 좀 편해. 구조식으로는 수소는 항상 결합성 몇 개 나와? 하나. 탄소는 결합성 몇 개 나와? 원자 가전자 4개니까 공유 결합하려면 4개가 원자 가전자가 더 필요하지? 결합성 4개 나와. 질소는 원자 가전자 수가 5개니까 결합,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3개 더 갖고 와야 되니까 결합성 3개 나와. 이해되지? 얘는 HCN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식 이해됐어? 그러면 무조건 수소하고 탄소간에 결합이 돼 있네. 그럼 누가 마이너스 산화수가 누가 플러스 산화수가 줘야 돼? 수소는 기준이니까 플러스 1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수소하고 탄소만 놓고 보면 탄소는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근데 전기음성도 따지면 탄소하고 질소 같이 비교하자. 그럼 누가 전기음 농도가 제일 커? 더 커. 질소가 더 크죠? 이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농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명현아? 어, 커진다. 그러면 탄소하고 질소 중에 누가 전기음 농도 크다? 질소. 어, 질소가. 그러면 질소가 잘 생각해봐. 공유전자성 몇 개로 결합되어 있다? 세 개지. 세 개를 오른쪽으로 당긴다? 질소 쪽으로 당긴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공유전자상 3개 당기니까 4개 양면적 전자 3개를 잡아 당긴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3. 그런데 HCN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럼 탄소는 이때 얼마? 플러스 2.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겠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CH3, COOH 이런 식으로 이때 산화수를 계산해 보래.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COOH가 뒤에 시성식으로 주어진 거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이건 시성식이야. 화학식의 시성식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작용률을 표시하는 거야. 오케이? 얘를 분자식으로 적어주는 게 편해. 산화수 계산할 때는 분자식으로 보면 C2H4O2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아무것도 우측에 표시 안 돼 있을까? 합은 얼마다?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수소는 플러스 1이 4개 있을까? 플러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2가 2개 있을까? 플러스 4가 되겠네. 인정?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될까요? 0이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2 제곱이에요. 제곱이 아니라 여기 몇 개 있어? 곱하, 그래, 바꿔줄게.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 1 곱하기 4. 맞아? 성윤아? 네.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개? 2. 그 다음 탄소는 이 앞에 탄소의 산화수가 있어야 될 거다 지금. 그치? 이해되었나? 오케이? 이 다 더한 값이 지금 우측 상단에 아무것도 표시 안 됐을 거 얼마? 0이라는 얘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얼마 나와야 돼? 0 나온다. 이해돼? 근데 이 문제를 살짝 풀어보니까 내가 지금. 오케이? 얘를 구조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거든, 구조식이. 자,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는 얘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얘의 산화수를 물어볼 수 있어. 얘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문제에서 구조식으로 물어볼 때. 잘 봐봐, 설명할 때.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 이렇게 나올 때는 무조건 탄소화물 해서 구조식 같은 거 주어지고, 각각의 탄소의 산화수를 물어볼 때는 탄소와 탄소간을 끊었거든. 왜 그럴까? 같은 탄소니까 전기운동도 차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끊었을 때.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면, 자, 여기 수소는 다 산화수 얼마가 돼야 돼, 세 개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쪽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3.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쪽에 산화수 한번 계산해보자, 탄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합이 이쪽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럼 이 탄소는 얼마가 돼야 돼, 산화수? 플러스 3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합이 0이 되는 거지. 이해돼? 구조식으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플러스 3 나오면. 이해됐어? 구조식으로 나오면은 탄소하고 탄소가면 꿈꾸성 계산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처음 배우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설명하실 거야, 이거? 그럴 때, 아, 한번 봤었지? 하고 안 되면 나한테 또 와서 질문을 하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교재 182쪽에 설명 끝냈고요. 183쪽에 산화수 정하는 규칙, 이것도 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183쪽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야. 어, 백현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산화의 정의가 뭐가 있어? 네 가지를 내가 알려주거든? 너는 뭐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맨날 머리털 쥐어 뜯기면서 나한테 계속 내가 물어본 거야. 네 가지 정의 얘기해봐. 전자. 전자를 먹어요. 아, 잃어요. 끄자. 희정아, 선생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치? 으이씨. 전자 잃는다야. 산소와? 산소와 결합합니다. 수소와 분리된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네. 산화수 어떻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산화수. 산화수. 증가로서. 증가하죠. 아예 산소를 결합하니까 증가하지 않나요? 사람 내에서도 증가는 맞아. 근데 표현 방식은 틀렸어. 이거 외운 거.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야. 오케이? 화학은 거꾸로니까 산화화는 항상 동시발생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수능 문제 풀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산화수 증가가 산화고 산화수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183쪽에 산화제와 환원제 잠깐 설명할 겁니다. 주어진 방식으로 설명할게. 자, SO4. 자, 이거 칠판판 SO2 플러스 EHS. H2S. EHS. 플러스 3S. SO2. 플러스. 예, 진짜.
그래서 시네이터 H2S EH2S. 자, 이 방식 두 개 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제. 자, 이렇게 주고 산화력은 교재하고 다룰 수 있어. 산화력을 H2S하고 CL2하고 비교해보고 이 두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산화력이라는 것부터 먼저 해석해보자. 산화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신은 뭐가 된다?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힘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힘. 즉, 얘네 둘을 비교한다면, 둘이 만났을 때, 환원되는 놈이 산화력은 어때야? 크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둘을 만나게 했을 때, 환원되는 놈이 산화력이 크다는 뜻이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산화력, 산화제, 산화성.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성질.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산화력,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힘. 이렇게 해석한다고. 오케이? 성윤이 알아들어? 오케이. 자,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 누가 환원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그럼 봐봐. 이 두 방식에서 공통으로, 문제는 항상 이렇게 틀리나, 문제가 나온다면 공통으로 있는 물질이 있어. 누구야? SO2죠. 요 SO2하고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비교하면은 간접 비교를 시킬 수 있겠지. 얘돼? 성윤이? 명윤이? 네. 오케이. 진짜 되는지 보자. 이제 산화수 적어보자. 나와 같이. 자, 산화수. 황해산, 지금 2학년이니까 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 얘 산화수 얼마? 3.4. 오케이. 산소는? 마이너스 2. 그쵸? 여기 황은, 아니, 수소는 얼마?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럼 여기 황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야지 0일 건데. 성윤이 이해돼? 네. 여기 수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 황은 얼마? 성윤이. 성윤아, 네. 여기 황은 얼마? 황은 0. 0.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건 보는 거야. 그러면 수소나 산소는 산화수가 변화된 게 없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보자. 요 플러스 4에서 얘는 0으로 산화수가 어떻게 된 거야? 태규야,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수 감소했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몇 개가? 한 개가. 여기다 계속 꼭 곱해줘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화학원에서는 반응물질의 원자 종류와 개수와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가 맞으면 그 화학 반응식은 완성되는 거야. 화학2에서는 거기다 에너지 값까지 맞춰주면 되는 거고, 화학1에서는 반응 물질의 원자 종류와 개수와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는 맞지만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를 꼭 해주는 게 좋아. 연습할 때. 알았지? 한 개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증가하는 산화수의 합과 얼마나 오면 돼? 플러스 4만큼 증가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얘가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 하나. 성민아. 네.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 하나. 이씨. 아니 제가 환원된 건가요? 산화야. 맞지? 네. 자, 얼마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1만큼 몇 개가? 두 개가. 플러스 4. 이해되셨나요?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걸 연습해두고.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는 누가 환원된 거야? 환원은 누가 돼? 환원은 SO2가 환원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SO2가 환원된 거잖아. 여기서는 H2S가 산화된 거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명현이? 네. 진짜로?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서도 또 따져야겠네, 산화수가. 여기서 플러스 4.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 예외적인 거 문제 빼놓고는 수소하고 산소의 산화수는 안 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조금 하다 보면 보여. 자, 여러분 됐고. 얘가 산화수 얼마? 명예리가 또 대답해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오늘 질문 좀 많이 해도 되지? 어, 여기 산화수 얼마? 염소. 염소니까. 어. 염소니까. 매? 2 플러스. 자, 우측에 표시된 거 있다, 없다? 얘는 후존소 물질이네, 지금. 네. 그러면 이 후존소 물질의 산화수의 양은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얘가 둘이 0이 되는 얘네들은 얼마씩? 그치, 0인데, 물어. 알았지? 어, 정맥은 항상 이따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 아, 네. 어, 나가서 나중에 보고 가야 돼. 그렇지, 자, 0이었어. 그치? 그럼 여기 보자. 어, 여기 황해산화수는 명현이만 하면 성윤이가 좀 섭할 테니까. 성윤아, 얘는 얼마? 6. 어, 플러스 6. 풀만 항상 붙여. 예. 태규야, 여기 염소는 얼마? HCl의 우측에 아무도 표시 안 됐으면 0이지. 근데 수소는 기준값이니까 얘는 항상 얼마? 플러스 2. 그럼 염소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2. 이해됐지? 자, 누가 산화수 감소하는지 봅시다. 누가 산화수가 감소해? 염소가 감소하네. 그치? 환원되는 산화수 감소.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1만큼. 몇 개가? 두 개가. 이해되셨죠? 그럼 증가하는 산화수의 확률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플러스 2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증가할 건 플러스 2여야겠지. 즉, 어떤 화학반응식, 하나의 화학반응식에서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같지 않으면 그 화학반응식이 잘못된 거야. 알았지? 지금 얘가 산화수가 증가했죠? 얼마만큼 증가해? 플러스 2만큼. 몇 개가? 한 개가. 오케이? 이해됐어? 자, 어쨌거나 요 반응에서 누가 하는댔어? 아래 반응에서 누가 하는데? 염소가 하는데죠? 이해됐니? SO2를 매개로 봤을 때 얘는 환원되고 얘는 SO2를 매개로 봤을 때 H2S는 염소는 산화가 되지. 산화수소는 산화가 돼. SO2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산화는 염소는 SO2고.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을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누가 환원되는 거야? 염소가 환원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산화력은 누가 크다? 염소가 크다. 이해됐어? 우리가 직접 H2S하고 Cl2를 반응시킬 수는 없을 때 매개체인 SO2가 똑같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산화를, 환원율.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겠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이해돼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산화수 정리하는 건 이해됐어? 그러면 위에 반응식에서 전 산화환원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아래 반응식에서 산화환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어차피 SO2라는 놈을 매개체로 봤을 때 SO2하고 H2S가 만들면 누가 하는데? SO2. SO2하고 CN2가 만들면 누가 하는데? CN2. 그러면 직접 비교 안 하더라도 여기 SO2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환원되니까 얘가 더 산화력이 크다라는 얘기라고. 아, 산화수랑 다른 거. 그렇지. 산화수는 정해서 산화됐다 환원됐다 비교하는 거고 얘네들은 둘이 혹시 만난다면 누가 환원될지를 찾는 거라는 거야. 산화력이. 산화력은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누가 환원되는지를 찾는 거야. 산화력은. 알아들었어? 누가 환원되는지가 더 산화력이 큰 거니까. 성현이 이해돼? 진짜로? 태규. 안 되면 또 해줄게. 설명 괜찮아. 산화수 값까지 정하는 건 이해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H2S하고 CN2가 만났을 때 누가 환원되는가를 비교하는 건데 주어진 반응식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SO2도 있고 여기 SO2도 있으니까
레슨 2하고 만났을 때 누가 상환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비교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만날 때는 누가 환원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된 그게 무슨 말이지? 여기 SO2하고 H2S가 만났더니 누가 환원돼? SO2가 환원되지. 여기 SO2하고 CN2가 만났더니 누가 환원돼? CN2가 환원되지. 그러면 SO2는 가운데 있는 거고, 즉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H2S, SO2 그 다음에 CN2. 자, 여기에서 똑같이 산화하고 이렇게 써볼게. SO2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얘하고 얘가 만나면 누가 환원돼? 황화수소하고 SO2가 만나면 누가 환원돼? SO2가 환원되니까 얘가 산화력이 큰 거네. 이해됐어 안 됐어? 팁이야. SO2하고 CN2가 반응하면 누가 환원돼? CN2가 환원되지? 산화력이 크다는 얘기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이해돼 소민아? 예. 확실해? 예. 태규 이 뜻이야 지금. 오케이? 희량이 이해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사진을 찍던 빨리 필기하고 찍어. 얘는 산화수 감소해서 어? 산화수 감소하면 환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만큼 산화수가 감소했지. 몇 개가? 두 개. 왜 두 개야? CN2잖아. 아, 두 개. 염소 원자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아, 오케이. 이해됐어? 알겠어. 살이 많이 쪘네. 안 쪘어. 살 많이 쪘네. 이거 좀 빼줘야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교재 183쪽까지는 설명을 끝냈고요. 오케이. 184쪽 잠깐 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줄게. 거기 지우겠지? 이제? 와, 참. 오, 지우고. 혹시, 태규야, 태규 요즘 문제 푸니까, 혹시 문제 풀이 질문할 거 있어? 네. 오케이. 요거 184쪽에 요거 조금만 더 한번 질문 받아볼게. 그리고, 영현아,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수업이야? 다음 주부터는 30분씩 더 하는 게 있어. 3시부터 수업이야. 몇 시? 3시. 그럼 너 늦으면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우리 촬영할 때면 약속하자. 늦으면 어떡할까? 1분당. 네. 아, 1분당 빼고는 좀 그렇고. 1분, 늦을 때마다 1분당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기. 10분, 10분 늦으면 10개씩 사야 돼. 약속했다? 오케이. 지금 증거도 남았어. 약속한 거야. 자, 봅시다. 184쪽에. 자. 반응식, 눈이 좀 심해서. FE+. 184쪽. 상단에 있는 거야. FE+. MLO4E-. 원래 이게 음식 계속 궁금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수소 FE3+.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 앞에서 이제 화학방식 완성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화학방식 완성하려면 반응물질의 원자 종류의 개수, 산성물질의 원자 종류의 개수가 첫째 맞아야 돼. 종류는 맞았죠? 그치? 종류는 다 맞았어. 철, 철. 망가리지, 망가리지. 산소, 산소. 수소, 수소. 종류는 맞았네. 개수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산화수를 적어볼 거야. 오케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산화수를 적어볼 거야. 자, 산화수 적어볼게. 철은 어차피 금속들은 이온 전하량이 산화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식에 이온 전하량 값을 적어줄 거라고. 그거 그대로 쓰면 돼. 얘는 플러스 2. 여기 망가니지의 산화수는 얼마가 될까? 대답해. 누가 할까? 성윤이가 할까? 네. 어. 12요. 그렇지, 틀만.
플러스 여기 철에 살아서는 플러스 여기 망가니지에 살아서는 명예라 여기는 얼마? 네. 여기는 얼마 망가니지에 살아서는? 플러스 어 플러스 그대로 쓰면 돼 오케이? 자 이제 다 썼네 그러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자 누가 증가했어? 철은 증가했네 그치? 명예라 얼마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이만큼 증가하죠? 이렇게 쓴다. 플러스 1 곱하기 아직 이가 몰라. 개수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알았어? 이 값을 찾으려고 해. 왜냐면 이 값을 안 하면 반응식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산화수가 감소하는 애가 얼마만큼 감소했어? 5만큼.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오케이?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했지? 오케이? 오케이? 자 얘를 1이라고 잡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죠? 1 뭐라고 써? 그럼 방식이 무조건 되겠네 5 F2 2 플러스 플러스 mn 오퍼 1-4 하나니까 플러스 h 플러스 그럼 여기가 5 f 2 3 플러스 여기가 mn 2 플러스 h 2 자 그런데 지금 개수는 맞췄는데 문제는 여기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의 개수 물의 개수가 몇 개만 들어있는지 찾아야겠지 생성되는 물이 자 여기가 여기 보면 산소 공장이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어? 네 개 만들 수 있어? 4라고 쓰면은 4H2가 되면 산소는 다 사용된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우리 산소 공장 MNO4에서 산소 공장 여기 네 개 다 사용된 거잖아. 그럼 수소 공장 몇 개 만든다는 얘기야? 여덟 개지? 4H2는 수소 공장 여덟 개잖아, 명현아. 그럼 여기다 8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맹현이 이해돼? 네. 성현이 이해돼요. 태규 희정이 끝. 뭐? 주어진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의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 안 됐어? 성현아 뭐야? 이해된 거야? 저 개수를 1하고 5라고 드네요. 최소 공개수를 맞추는 거야. 최소 공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화학 반응식의 정수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최소 공개수 값으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화학 반응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쌓였다고 계속 얘기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소 공개수 값으로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야. 성민이 알아들어? 확실해?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안 되면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 지금 내가 여기다 한 번에 다 하는 거야 설명 오케이? 자, 그 밑에 더 알아보기 이것도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예, 똑같은 거야 어차피 알았지? 그럼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시고요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아보고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갈게 자, 아, 희룡아, 형님이 지난 마지막 지난주에 중화관의 문제 하나 하다가 삐끗한 거 지난주에 촬영할 때 처음 했거든? 그거 어떻게 푸는지 봤어? 어, 그거 꼭 기억해놔야 돼. 자, 태규 질문 있으면 먼저 해. 질문 먼저 받아줄게. 179쪽에. 179쪽에. 8번이나 20번. 몇 번, 몇 번? 18번이나 20번. 오케이. 179쪽에 18번, 20번 봅시다. 형님 찍었어? 자, 찍는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거의 다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휘추했어. 근데 사실은 산화하고 중화반응은 그래프, 고3때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모의고사용이기 때문에 2학년 교재는 몇 개 안 들어갔어.
빼기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쌤 저는 만약 나중에 수능에서 과탐으로 화학원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나한테 쌤 문제집 뭐가 좋아요? 물어봐. 아니면은 아 참 숙제 내야지. EBS 수능특강 숙제 낼 거야 이제. 오케이? 그거 풀면은 좀 조금 후면은 된다. 맞배기는 보여줄 수 있어. 고3 때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케이. 자, 봅시다. 179쪽에 18번. 자, 부피, 표는 묽은 연산과 수납증 중에 부피를 달려 반응시켰을 때, 혼합종액의 액성은 그림은 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 여기다 이거 적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도 문제가 어떤가 눈으로라도 봐봐. 지난주에 그 얘기했을 거야, 혹시 기억나나 모르는데 중화 반응은 패턴이 두 가지, 하나는 적정, 하나는 둘을 같이 섞어 버리는 혼합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근데 혼합일 때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혼합 시 전체 이온수가 많았던 이온수가 혼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돼. 들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해보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여기 집중해 봐. 혼합, 중화 반응의 혼합 시. 말라고 써줄 테니까, 중화 반응의 혼합 시. 전체 이온수 반응전. 반응전, 전체 이온수 많은 쪽에 이 수를 혼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몰 농도 염산이 1리터지. 오케이? 그다음 2몰 농도 NaOH가 2리터였을 때 한쪽은. 자, 그러면 각각의 이온수를 계산해 보자. 오케이? 여기 수소 이온수, 염화 이온수 몇 개 있었지? 여기 나트륨 이온수, 수산화 이온수 몇 개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자.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네들은 1가산이니까 여기니까 NMV가 이온수다. 얘들 1가산이니까 N은 1, 오케이? 몰농도 1, 부피 1리터니까 1 나온다 얘기지. 전체 이온수는 얼마? 2가 되겠네.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 4 이렇게 되겠네. 전체 이온수는 얼마? 8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성민이? 안 돼요. 이온수는 뭐야? 농도 곱하기 부피야. 이거 이해돼? 농도가 얼마야? 2몰 농도지. 예. 근데 2몰 농도라는 건 2몰 퍼 리터야. 이해돼 안 돼? 예. 얘를 해석해보면 2몰이 1리터당 들어있다는 얘기야. 예. 근데 얘가 2리터니까 곱하기 2리터 하면 4몰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런데 어차피 NaOH가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될 거 아니야. 예. 이 NaOH가 지금 4몰 있으면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이온 3몰, 수산화이온 4몰로 이온화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명현이? 네. 태규, 희령이 이해되지?
자, 둘을 지금 내가 혼합할 거라고. 오케이? 둘을 혼합하면은 전체 요소가 얼마가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 푸는 포인트가 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얘다. 전체 많았던 점 이온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지. 한번 보자. 자, 수영에게, 수영의 부피 얼마? 수영의 부피 얼마? 3리터. 오케이? 중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을 무시한다고 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여기 수소이온은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왜? 등 혼합하면 수산화이온하고 반응해서 1몰은 물이 되어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염화이온은 몇 몰 남아? 1몰 남았네, 지금. 이해되시죠? 나트륨이온은 몇 몰 남아? 4몰 남으면 수용액의 총 전달액의 양당성 얼마? 0이라고 했지? 1가 양이온 4몰 있으면, 의미, 저, 국경분이온 얘가 1몰 있으면 볼 거 없이 수산화이온 몇 몰 남아야 돼? 3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수용액의 총 전달액이 합이 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거기에 맞춰서 다 들어가면 산소 계산 끝나. 어쨌거나 유수산화이온 3몰 남은. 이해되시죠? 전체 이온 몰수 몇 몰? 3몰이지? 혼합시 많았던 이온수의 몰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화 반응에 의해서 여기 알짜이온 없어지고 여기 알짜이온 없어지면 그 구경분 이온이 없어진 만큼 보충해주기 때문에 전환의 양 0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이온수 변화가 없단 말이야, 혼합시. 이거 이해됐어, 성민아? 예. 명현님, 오케이. 팀이 이해된 거야? 그럼 여기 봅시다. 전체 양이온수로 주어졌어요, 여기. 10N, 10N, 20N. 그런데, 문제 조건 보면 얘는 연기성이래. 연기성 용액의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을까? 연기성이라는 건 수소이온이 많은 거야? 수산화이온이 많은 거야? 명현아. 수산화이온이 있어야겠지. 수소이온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염기성 용액의 양이온수는 오로지 누구 받아? 나트륨 이온수란 얘기네. 이해돼, 안 돼, 이거? 그럼 여기 봅시다. 100ml의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N개 혼합 전에. 이해됐어? 수산화이온도 몇 개 있어야 돼, 여기? 10N개.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형님, 네. 자, 얘 액성이 뭐야 지금? 산성이지. 산성이 존재하는 양이온 누가하고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승윤아? 얘네 HCl하고 NaOH를 혼합하면 네.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 존재하고 있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렇지. 산성 용액에는 양이온이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 둘을 존재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그런데. 100ml에 나트륨이온이 10N인데 40ml에 몇 개 있을까? 4N개 있겠네? 100ml에 10N개 있었으면 40ml에 나트륨이온은 10N개 있, 아니 4N개 있어야겠지. 태교 이해도 안 돼? 어차피 얘네들은 농도가 똑같은 애들이니까 부피미만큼 이온수가 변한다고. 이해돼? 그럼 여기 구경분 이온이 나트륨이온은 4N개 그대로 있으면 여기 20N에 수소이온 몇 개 있는가? 16N이 그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 80ml 수소이온은 몇 개 있었을까? 명현이 대답해 봐. 원래 80ml 수소이온은 몇 개 있었을까? 반응 전에 80개. 야이 반응에 16N이 남았어. 수산화이온이 4개 들어왔, 나트륨이온이 4개 들어오면 수산화이온도 4개 들어왔겠지. 그럼 반응이 없어서, 반응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수소이온 4개 없어졌겠지. 그럼 80ml 반응 전에는 수소이온 몇 개? 20N이 있었단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진짜 어때? 20N. 염화이온도 20N. 자, 그럼 이제 이거 각 맞추도록 하면 돼. 자, 20ml에는 수소이온 몇 개? 80ml에 20N개면 20ml에 5N개네. 맞아, 안 맞아? 4분의 1을 줄이니까 5N개 맞잖아. 송이나 줄여? 아니야. 5N개. 염화이온 몇 개? 5N개. 그럼 여기 40ml에 수소이온 몇 개? 10N개. 맞아, 안 맞아? 2배니까 10N개,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5N개에서 10N개로. 오케이? 염화이온 10N개. 여기
100ml 10ml 때 80ml 나트륨이온 몇 개? 8의 1개. 수산화이온 몇 개? 8의 1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10개 남는 게 나트륨이온 몇 개? 8의 1개. 수소이온 2N개라 하니까 여기는 수소이온 2N개와 나트륨이온 8의 1개가 남아서 합이 10N개가 됐겠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 X는 뭐가 돼야 돼? 산산이 돼야 되겠지, 지금. 태규야, 알아들어? 오케이, 이제 문제 다 끝나고요. 봅시다. 18번 볼게요. 나에서 혼합용액의 X는, 나에서 혼합용액의 X는 산산이다. 맞죠? 예. 온도가 가장 높은 혼합용액. 자, 여기 집중. 중화반응은 단열반응이라고 했지? 중화반응은 단열반응이야. 그래서 중화반응에서 생성되는 발열반응에서 나타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중화열은 뭐에 비례하냐? 이걸 기억해야 돼. 중화열은 생성되는 물의 개수에 비례해. 물의 개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즉,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중화열도 많이 생성되고 생성되는 물분자수도 많아진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델타 H2O 적으면 되겠네. 여기는 델타 H2O 가에서 몇 개 생성되는 거야? 다섯 개죠? 5N개. 이해되시나요? 이 5N개밖에 없으니까 수산화이온이 아무리 많아봤자 생성되는 물은 5N개밖에 없겠네. 여기는 몇 개? 8N개. 여기는 몇 개? 여기는 4N개. 그럼 중화열은 누가 제일 많아야 돼? 8N개인 나가 제일 많아야겠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혼합용액은 다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아, 이거 할 겁니다. 혹시 동화고에서 이거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봐봐. 원래 중화열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Q는 CN 델타 T라고 해서 요 식이 하나 있거든. Q는 CN, CNT? 시멘트 이렇게 얘기해. 또는 시암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Q가 중화열이고요. C는 비열이고요. M은 원래 M은 질량이야. 근데 화학에서는 어차피 수용액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질량은 부피로 써도 돼. 오케이? 부피. 델타 T가 온도가 아니야.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근데 우리 이거 다 쓰지 않아, 화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똑같은 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 물에서의 비율은 동일하니까. 온도가 동일하니까.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델타 T인데 델타 T는 이렇게 구합니다. 델타 T는 N분의 Q. 이걸 말로 써볼게. M이 뭐라고? 생성, 아니, 반응하는 수용액이 혼합 부피야. 혼합 부피분의 중화열인데 중화열은 뭐에 비례한다고? 델타의 H2O. 이 값을 중요해. 사실은 이거 수능에서 좀 중요해. 온도 변화는 부피분의 델타 H2O로 가면 돼. 오케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 기억해줘야 된다. 어쨌거나 지금 니에는 되게 쉬워. 여기서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이거 비교해야 되나? 120, 120, 120. 여기서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안 푸냐면, 혼합용액의 부피가 다 120으로 동일해. 그래서 부피값, 분모의 부피값이 동일하니까, 델타 H2O만 내가 비교한 거야, 지금. 이해되시나요? 혼합용액의 부피가 다를 때, 이거 다 부피분의 델타 H2O로 비교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틀려져. 그래서, 이걸. 물균 염산의 몰농도가 0.3 몰농도일 때, 순화합성 수액의 몰농도는 0.1 몰농도이다. 뭐야, 물균, 내 집중이 떨어졌다. 잠깐만, 뭐라고? 물균 염산의 몰농도가 0.3 몰농도일 때. 오케이. 자, 여기 부피가 같은 얘네들만 놓고 비교하면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 얘 40ml, 얘 40ml. HCl 부피와 NaOH 부피가 어때? 같죠? 얘들
그럴 때 여기 들어있는 이온수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야? 부피분의 이온수로 구하는 게 농도야?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로 구해. 그런데 이건 기억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40ml, 40ml 이거 보면 이게 바로 농도라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얘 농도 10, 얘는 농도 4. 그럼 5대1의 농도를 갖는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알아들어? 근데 디귿에서는 5대1인데 3대1로 하면 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태규야, 알아들어? 지금 얘네들의 농도비는 5대1이다. 5대1 아니네, 이거. 10대 4면은 5대2인가? 5대2야. 근데 여기 디귿에서는 3대1로 물어보니까 어쨌거나 안 되는 거야. 5대2니까. 이해돼? 알아들은 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20번 문제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풀게. 어휴, 좋습니다. 넌 선생님 화장실 한번 가자. 지금 몇 분 빠졌어, 지금? 가서 분 빠졌어, 아니, 3번. 자, 20번. 이거 풀면 오늘 끝나겠네. 너 지워도 되지? 다 찍었지, 사진? 성민아, 찍었어? 네. 18번. 네, 네. 영현이. 아, 찍어야 돼. 태균은? 누구지? 누구 찍어? 지금 미쳤다. 자, 다음 주부터 수업 몇 시 한다, 우리? 3시부터 2시간 수업 하는 거야. 그래봤자 두 주밖에 안 남아. 두 주만 하면은 시험 기간 들어가잖아. 두 주만 좀 문제 좀 많이 풀어주려고. 여기 어려워, 사실은. 산화하고 중화 반응이 어려운데, 문제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영현아, 몇 시 와야 돼? 3시. 3시. 자, 20번. 자, 다음은 중화적정 시험입니다. 적정이라는 건 뭐야? 밑에 비컬을 놓고 위에서 뷰레스 통해서 폭을 열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적정이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자, 실험 과정. 가, 농도를 물으면 황산, 물건은 한 10ml. 10ml를 정확히 측정해 생각 플러스 해놓고 페놀프탈린 용액을 두세 방울도 넣습니다. 영현아, 페놀프탈린 용액은 뭐에 사용하려고 쓰는 거야? 산이나 염기성을 알아. 그치, 액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이 침침해갖고 두세 방울 넣어서는 색깔 변화가 잘 안 보여. 그쵸. 한 열 방울쯤 넣을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않아. 왜? 왜 안 될까? 중성을. 어? 중성을. 오. 자, 원래는 지시약이라는 거예요. 지시. 나의 지식이 딸려서 지식이라는 게, 지시약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시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가 이온화가 되면은, 수소이온하고,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 근데 INA라고 쓰면 이게 사실은 뭐에 준 말이냐면, 인디게이터에 준 말이야. 인디게이터가 뭐야? 나타내다. 나타내는 물질,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얘가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얘 때문에. 근데 얘하고 같이 있던 얘가 많이 들어가면 수용액의 액수는 어떻게 하게 돼? 변화시켜 버리겠지. 그래서 지시약은 한두 방울만 쓰면 돼. 열 방울 쓰면은 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액의 액수는 변화가 돼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기억해도. 자, 어쨌거나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나 뷰렛에 0.1몰 농도 얘네가 있지. 수용액을 조금 흘려보낸 다음 눈금을 익은 뒤 가정과의 용액에 조금씩 떨어뜨리고 용액을 잘 섞으며 가의 용액이 색이 붉게 변할 때까지 NaOH를 넣고 눈금을 익힌다. 실험 결과 넣어준
NIH 부피는 20ml 대. 자, 문제. 황산의 농도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여기 봅시다. 황산의 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화적정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영현이가 답해주면 참 좋겠는데. 못하나? 중화 100까지 적정해주세요. 10으로 물어봤어. 말로 할래? N, N9이면 N-N-V-라는 식이 있어. 아, 그래야 무슨 명이야. N은 뭐야? 가수야, 가수. 뭐라고? 가수. 가수는 뭐 해야 돼? 노래한다고? 그게 아니야. 플러스 이까 플러스 이까 플러스 아까 그 가수야, 알았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야. 라지엄은 뭐야, 정연아? 몰농도야, 몰이 아니라. 몰농도. 부인은 뭐야? 부피. 부피야. 즉, 여기 잘 봐봐. 이거는 산의 몰수를 구하는 거야, 사실은. 산의 몰수라는 건 사실은 누구야? 수소이온의 몰수라는 뜻이야. 여기는 연기의 몰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연기 몰수라고 하는 건 실제 누구야? 수산화 이온 몰수라는 거야. 아, 양쪽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몰수가 있을 때 뭐에 도달한다? 중화적. 이게 중화적정 공식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자꾸 얘기를 볼게. 자, 여기다 쓸게. 자, 황산화 있는데 몇 가야? 영현아? 와, 4가? 2가, 6가. 아니, 헷갈렸어. 이야, 4가래? 내가 지금까지 플러스 1, 2, 3가만 얘기해봤는데 플러스 4가는 처음 들어봐. 2가야. 헷갈렸어. 이야, 4가래. 너무 죽은 것 같아. 자, 황산은 몇 가라고? 2가야. 그러니까 NMV의 2 곱하기 2의 농도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부피가 얼마야? 어, 원래는 여기 리터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실제 값은 0.001. 그치? 이게 10ml지? 0.1L면은 100ml야. 0.01이면 0.01이구나. 내가 뭐 했는지 모르면 됐어. 자, 0.01. 오케이? 10ml가 0.01L라고, 알았지? 0.01L는, 자, 얘가 몇 거야? NaOH는, 명현아? NaOH는 1과. 어, 1과. 1 곱하기, 저기, 몰농도 얼마래? 0.1 곱하기, 부피 얼마야? 0.01.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정확한 값은. 그런데, 나처럼, 혹시라도, 나처럼 산소 약한 애는 0.01, 0.02 이렇게 못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같은 밀리리터, 밀리리터면 그냥 여기다 그냥 10, 20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농도만 구할 때는 그냥 10, 20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이거 계산해주면 냉값은 얼마나? 장소 안 도와주지? 0.0이 나온다고? 난 희준이라는 거죠. 0.1 몰농도 나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황산의 몰농도는 0.1 몰농도야. 이해되셨나요? 특유의 알아들어? 계산은 혹시라도 틀리면 희준이가 잘못한 거니까. 특유야, 이해된 거야? 계산 과정이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확실해? 이제 문제 풀게 또, 다른 거. 빨리 정리해. 자, 산화로까지. 아, 그래. 오늘 산화로까지 끝냈고, 개념 정리 맞아. 끝냈고, 190표가 190표. 그래서 숙제되고 문제 드립다고 써야지. 그렇죠? 화학반응의 열과 출입. 이렇게.
보자. 명현아, 네. Y축이 에너지고, 네. X축은 그냥 반응의 진행이야. 그런데 표가 이렇게 돼 있대. 반응물, 생성물. 그래, 에너지 값을 넣어준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반응은 화학 반응식을 했을 때는 화살표를 경계로 반응 물질과 생성물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이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는 얘기야?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라는 얘기야? 그치. 발열이라는 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이거는 발열 반응이고요. 자, 잠깐만 들어봐. 근데 생명에서 이건 배웠는데, 실제 이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지면 되는데, 툭 떨어지지?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야 돼? 화학반응은 뭐 빠른 반응도 있고, 야, 종이를 불태웠는데 종이가 천천히 타오르냐, 이놈아? 빠른 반응도 있고 느린 반응도 있어서 그건 천천히 그건 빠르게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어. 너 생명하잖아.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항상 뭘 넘어가야 돼. 활성화 에너지를 타고 넘어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극동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다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화학에서는 이걸 표현 안 할 뿐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큰 애들만 요 온도를 타고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화학에서는 요것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발열 반응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화학에서 나중에 좀 배울 텐데, 이때 여기다가 에너지를 표시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야. 생성물의 에너지를 표시해준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이건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더 에너지 큰 거야, 성민아? 그럼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겠죠? 그럼 흡열 반응이면 에너지를 어디에 표시해 줘야 돼? 화살표 왼쪽, 오른쪽. 화살표 왼쪽에 표시해 줘야지만 흡열 반응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뭘 타고 넘어가야 돼? 활성화 에너지를 타고 넘어가야겠지. 실제 생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가역 반응 배웠지? 가역 반응이라는 게 뭐야? 정 반응과 역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역 반응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렇게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인데, 얘는 정 반응은 일어나기 쉽네? 근데 역 반응은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활성화 에너지 밴드가 커지니까. 얘는 역반응이 비교적 쉬운 반응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생명에서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야. 화학에서는 이건 화학에서 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건 반응 속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윤이 이해돼?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흡열 반응이고. 자, 그럼 이것도 잠깐 한 건데. 발열 반응이 일어났는데, 영현아. 그럼 주의 온도 어떻게 될까? 주의 온도가 높아져. 높아져.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원활해야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원활해? 그렇지. 이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진행이 원활해져. 성훈아? 네. 흡열 반응은 주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어? 낮아진다. 그렇지. 주의 온도 낮아진다. 그럼 이 반응은 주의 온도가 어떨수록 반응이 원활해져? 낮을수록. 그치. 이건 온도가 뭐라고? 낮을수록. 내가 미쳤다. 미안해. 내 조명이 있다니. 야, 양봐!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이지? 네. 발열 반응은 주의 온도가 높아지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열이 많아 지금. 열이 많아서 내 열을 빨리 바깥으로 방출하고 싶어.
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 찬물에 들어가야 돼? 너는 너 몸에 열이 많아서 빨리 지키고 싶으면 온탕에 들어가냐, 명이나? 열지. 넌 꼭 남아, 오늘. 그렇지? 아, 많이 안 나.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바깥으로 방출을 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진행이 원활하다. 내가 정명이를 믿었더니 온도가 낮을수록 진행이 원활해져.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지? 헷갈리면 안 돼. 쉽게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열이 너무 많아. 그럼 나의 열을 빨리 방출하기 위해서 찬물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낮아진 건데 이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열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은 진행이 잘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자, 근데 아까는 내가 중화 반응에서 중화열을 구하는 식을 얘기했는데 이거 여기 쳐도 되지? 화학 반응, 자, 이거 말 좀 잘 들어봐.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열의 출입이 수반돼. 뭐라고? 모든 화학 반응에 뭐가 수반된다고? 열의 출입이 수반돼야 돼. 열의 출입이 없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우주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공부를 해. 그냥 우주를 정복하면 되지, 명이야.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명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너가 만약에 에너지 수반 없이 확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넌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너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공부를 하는 것과 왜,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에너지가 수반된다는 거 꼭 까먹으면 안 돼. 꼭 기억해. 기억하시고요. 이때 그 화학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반응열이라는 값이 있는데 반응열이 바로 Q야. 어? Q는 아까 얘기했던 C, M, 델타 2가 나옵니다. 이때 잘 들어. Q는 반응열이고 자,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C는 비열인데 비열이 뭔지 설명할게.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1kg 면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또는 1g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야. 말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까 물질 1g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야. 성윤아, 아, 이게 단위를 만들고 싶어. 비열의 단위. 여기서 전 요 개념으로 단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열량의 단위는 뭘 쓰면 돼? 줄을 쓰면 돼. 오케이? 그럼 얘 비열의 단위는 뭐가 될까? 물질 1g. 1이라는 건 단위 질량이라고 표현한다. 섭씨 1도, 단위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단위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분모로 간다, 분자로 간다? 분모로 간다. 그럼 비열 단위는 줄, 퍼, 그람, 섭씨 도의 단위를 넣게 돼. 오케이? 비열은 좀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라.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어떤 물질 1g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대단히 많대. 비열이 크다 작다. 그치? 그럼 비열이 큰 물질은 그 1g을 1도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물질은 끓일 때도 빨리 끓을까 서서히 끓을까? 서서히. 비열이 클수록 서서히 끓고 서서히 식는다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M은 질량이야. 그 다음 델타 T는 온도 변화야. 그래서 반응열 6개 번되는 건 Q는 CNT 또는 시멘트 이렇게 외운다니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10까지만 알려주고 감이 열는 게 그냥
그래,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숙제 좀 낼게. 아니, 이거 연락에 물론 되게 간단해, 걱정하지 마.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못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명현아? 못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그치, 못 푸는 건 몰라. 이렇게만 써오면 돼. 그럼 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 206쪽까지 숙제. 어디까지 숙제, 성민아? 206까지 숙제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있는 시험대학 교재 숙제하고, EBS 수능특강 숙제가 나왔고, 약속하면 내가 숙제 안 되면 얘기 전달하면 내가 숙제나, 알지? 오케이, 고생돼서. 일단, 숙제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문제 풀어오고, 다음 주에 질문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고생돼서 다음 주에 몇 시지? 3시부터 수업이야. 고생돼서 조심히 들어가. 송민아, 태웅이한테 이거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줘. 네. 선생님 이름 알려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온다고, 그렇지? 그럼 전화번호. 태웅이 문제 맞추고 안 되면 통지 좀 해.